그래서 좀 아 연필이구나? 손 줄 알았어. 귀엽다. 아 이걸 체크해가지고 뭐 먹을 거야? 아니 너무 귀여운데 어떡해. 너무 귀엽잖아. 처형장 즉시 처형하라. 야 얼굴 뭉개졌잖아. 아 근데 맛있어 보인다. 파티시아한테 뽀뽀하고 싶은 말 아니야? 너도야. 너도 까만 앵큐즈베야. 근데 그게 더 예쁘다. 바꾸자. 다른 거야? 응. 어, 너무 예뻐. 내 건가 봐. 사람 미친놈아. 나한테 관심 많으시네요. 난 뭐가 파랑. 뭐가 더 될 것 같아? 어, 나는 파랑 아니면 흰색? 난 파란색 해야. 이거 떠 보여. 아 그래. 손이 타서 그래. 너가 까매져서 그래. 응. 두 개 사. 어, 둘 예쁘다. 그치 예쁘지. 어, 예쁘다. 예쁜데? 야 귀엽지. 투명이야. 어? 근데 세일을 해. 어? 신어봐야 될 것 같아. 네. 귀여운데 진짜? 귀여운데. 정신 사나우세요. 그냥 먹어주면 안 돼? 디테일한. 아 이거 빨리 진짜 대박이다. 충격적이다. 데이터 그 위에는 건조조림만 오겹살 올려드렸고요. 드실 때 생각하게 예뜨려드렸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진짜 맛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들키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 좋아? 맥주네. 어? 진짜? 포트인데? 아, 아 이거 여기 위스키 여기 있어. 맛있겠다. 이런 거 오늘 먹고 싶었어. 미니미니한 거. 우리 너 관리한다며 이제. 감사합니다. 나 혼자 울릉도 간단 말이야. 브이로그 찍니? 응, 당연하지. 내 인생이잖아. 걔 소리 또 못하겠네. 아니야, 해줄 때 내가 적절하게 잘라줄게. 근데 이건 들어갈 거야. 네. 안 들리지? 얘는 엄청 좋은데? 저랑 얘기하기 싫을 때면 이렇게 진짜 좋다. 헤드셋 밖에 낍니다. 소리가 안 들려. 이 사람은 나쁩니다. 야 좋아? 좋아? 조금이 That's fucking amazing. 자꾸 영상 못 쓰게 하려고 욕박네. 이제 기분이 좀 나아져? 그럴 수도 있지. 왜 나오려고 해? 이 음식 설명을 하자면 안슈페인에는 커피 맛과 크림이 생명이잖아. 근데 이 크림부터 설명을 하자면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소가 저 앞머리 여기까지 진짜 잘 기르고 있다가 충동적으로 잘랐는데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되게 이제는 앞머리가 뭐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지그재그랑 같이 준비했던 영상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 같긴 한데 그건 아무튼 확정되면 알려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쇼핑한 것들 자랑을 하려고 옆에 다 끼내왔어요. 미라벨 갔다가 보자마자 계속 생각나서 구매한다고 했던 요 가방 기억하시나요? 이거 근데 지그재그 영상 때 같이 들었는데 무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사놓고도 돈 아까울까봐 돈 낭비 아니라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에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블랙 포인트도 있어서 세련된 느낌으로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잠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파우치 같은 거로 이렇게 여러 개 넣어서 다니면 귀엽더라고요. 뭐 휴가 갈 때 진짜 잘 될 것 같아서 사실 가격이 좀 사악하긴 하지만 너무 만족스러웠던 소비라서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내년 여름까지도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사놓고 제가 진짜 아껴 입는 원피스 중 하나인데 글로이. 이번에 처음 구매한 건데 되게 만족스러운 소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오빠지 어디 왔지? 키장률을 위한 와이드 팬츠라고 이거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거 한 번만 소개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이거 아직도 구매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무조건 지금 꼭 구매해야 돼요. 제가 이 바지 거짓말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매일 입었어요. 키장녀분들 수선 없이 살랑살랑 여름에 아주 시원한 팬츠, 비침 걱정 많이 없이 입을 수 있는 팬츠거든요. 이 원피스에다가 이거 바지 이렇게 레이어서 입었는데 이름이가 자스민 같다고 되게 예쁘다고 해주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여름에 이제 휴가철에 단독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 입으려고 했는데 요즘에 다이어트를 잠깐 잠정 중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팬츠랑 레이어해서 입으면 진짜 요즘에 딱 그런 멋진 언니 스타일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운동화 하나 시크하게 신어주는 느낌 있죠. 여기 파슴이 저는 살짝 부담스러워서 제가 또 나름 유교걸이어서 이너 같이 걸쳐서 입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제가 이 팬츠에다가 원피스 레이어해서 입는 거를 완전 빠져있어가지고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우리 키장녀분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코스 쇼핑을 또 혼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코스 공홈에서 요거 블라우스를 봐가지고 매장 가서 사야지 하고 갔는데 이게 매장에는 당시에 안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사이즈 좀 고민을 하다가 좀 넉넉한 사이즈를 샀는데 34를 샀는데 아마 더 작은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되게 넉넉하게 나왔더라고요. 사이즈가 사실 조금 아쉽긴 한데 요 살랑살랑한 무드가 되게 세련되면서도 또 은근 미니멀틱한 디자인이어서 데일리로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블라우스더라고요. 솔직히 블라우스 치고 가격대가 조금 그래도 양품이다 보니까 한번 구매해놓으면 진짜 평소에 정말 급하게 나갈 때 데일리로 막 꺼내 입는 옷들이더라고요. 코스 제품들이. 이것도 인스타 한번 올렸을 때 문의가 진짜 많았던 제품인데 아무튼 제가 매장에 또 가가지고 휴가를 위해 여러 가지 원피스를 엄청 많이 입어보다가 아무래도 뭔가 핏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는 이 게더드 셔츠 드레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비치는 린넨 소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소재감 자체가 진짜 여름 무드고 뭔가 비 올 때 여기다가 레인부츠 신어도 귀여울 것 같고 여기다가 또 바지랑 레이어를 해도 되게 멋지게 입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오, 정말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피스랑 좀 고민을 하긴 했지만 무드 자체가 조금 미니멀하고 깔끔한 거는 아무래도 이 셔츠 드레스인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린이랑 한남동을 갔다가 이 슈퍼스타 투명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전 이번에 슈스를 처음 신어봤는데 이게 착화감이 별로라는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뭔가 가볍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기본적인 스니커즈 중에서는 발 아프고 뭐 딱딱한 거 별로 안 느껴질 정도로 진짜 잘 신어서 얘네가 또 사이즈가 되게 여유 있게 나왔더라고요. 블랙로퍼를 사려다가 구매하는 것마다 다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커플템 겸으로 요 블랙 슈퍼스타를 또 구매를 했습니다. 얘네가 전반적으로 다 반 사이즈가 엄청 여유 있게 나와서 제가 진짜 발볼이 넓은데도 정 사이즈 샀어도 됐을 정도예요. 이렇게 검정색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시크하면서도 미니멀하게 조금 포인트 주기가 되게 좋아서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로 꼭 하나씩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이즈 진짜 여유있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제가 바캉스 갈 때 쓰려고 이거 레드캡 폴로 제품을 사가지고 지난번 코디 영상 때 같이 이렇게 착용을 많이 했는데 되게 다들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저는 레드가 좀 되게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뭔가 좀 파란색 모자보다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핫핑크를 살 걸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핏이 뭔가 제 기준에는 막 예쁜 핏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막 오가프 모자 핏이 더 예뻤던 것 같고 그래도 아무튼 이거를 샀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저 푸비에서 또 새로운 걸 샀는데 여러분 이것도 꼭 사야 돼요.
이거 린넨 그냥 후드 블라우스거든요. 여름에 비 올 때 아우터 겸으로 이거 후드 블라우스도 걸치면 되게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얘는 또 소재감이 린넨이니까 훨씬 들고 다니기도 가볍고 이 후드 포인트가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얘는 약간 일본 스타일처럼 되게 귀엽게 코디를 할 수가 있어서 요즘에 제가 구매하고 진짜 이것도 정말 잘 샀다 싶은 제품이라 오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쇼핑한 거는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연대이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자주자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